다봉입니다. 저 캠핑장 지금 도착했거든요. 타프 먼저 치려고 합니다. 꿀루를 요거 칠 거예요. 잘 붙이니까 편량하지 않고 찍겠어요. 타프를 그냥 대충 다 쳤어요. 가게 살고 가게 죽는다? 내 사전에 그런 게 없어. 텐트는 요거 가지고 왔습니다. 그라운드 시트 먼저 깔아주고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와 씨름하던 캠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원한 바람과 함께 피칭하는 계절을 맞이하니 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왜일까요? 여름 냄새, 가을 냄새 난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벌써 가을 냄새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는 시끄러운 매미 소리가 숲에 들어와서 들으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도시의 소음에 맞서 용맹하게 짖어대는 매미 소리와는 다른 여름이 느껴지는 시원한 소리라고 생각돼요. 우리 마지막 여름까지 더위와 땀도 즐기면서 보내봐요. 그리고 계절이 서로 스쳐가는 그때 가을이 오는 듯한 밤공기 냄새를 맡으며 설레어 보자고요. 전 그때의 밤공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벌써부터 기다려지고 있어요. 가을이 오려나 보다 하는 그 밤 온도가요. 박스들, 쿨러, 행어, 테이블 의자, 여기 이제 잡동사니 올려놓을 거. 요렇게가 오늘 끝입니다. 쌀을 여기다가 담아왔어요. 여러분, 이제 앉아서 밥 되는 거 기다리면서 이제 처음으로 좀 제대로 쉬는 느낌이랄까? 이거 제가 홈쇼핑에서 꼬막장 샀었거든요. 그래서 그 꼬막장에 밥 그냥 간단하게 비벼가지고 먹고 좀 책 읽고 쉬려고요. 오늘은 책 가지고 왔어요. 여기가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책 읽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 오늘은 요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거 향을 이렇게 꺼내서, 향 너무 좋다. 여기다 불 그대로 붙여야지. 밥 먹기 전에 맥주 한잔 해야죠. 이 맥주 뜯는 소리가 제일 좋아. 바람막이가 있어야 되겠다. 와, 지금 바람이. 이거 먹을 거예요. 요거에 제가 고추 잘게 썬 거 썰어 왔거든요. 이거를 섞어. 요렇게 먹을 거예요.
뜨거워. 시원한 거까지는 좋은데 바람이 진짜 엄청나게 불어요. 밥 다 먹고 텐트 정리하려고 들어왔는데 비보다 더 무서운 게 바람. 바람 진짜 무서워요. 아, 안에 들어오니까 역시 메시 아니더라도 덥긴 더워요. 밖에 열면 확실히 시원한데. 근데 개미 들어올까봐 못 열겠어. 옷 딱 정리하고 나갈게요. 바람 장난 아니야. 난 바람이 너무 무서워. 진짜 바람이 미친 듯이 불고 계속 그래요. 계속. 나 졸려. 뭔가 낮잠 자기 딱 좋은 그런 온도예요. 졸려. 아이고, 여기 무슨 뭐 밤송인가 도토리인가가 계속 떨어져. 아!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들어서 여기만 해가 딱이야. 이제 랜턴을 켰어요. 근데 지금 이것처럼 어둡진 않아요. 이런 상태. 슬쩍 어두워지려고 하고 있어서 켰고 이제 요거 먹으려고 합니다. 얼어있어.
이렇게 풀어졌어요. 얼음이 이제 좀 녹았어요.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고추 썰어 왔거든요, 집에서. 그 컵이 좀 작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게 에스프레소 컵인가? 뭐 그렇거든요. 그 컵으로. 오늘은 무얼 보면서 먹을까요? 종종 나에게 코난밖에 없는 것인가? 이제 끄고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늘 이거 랜턴도 가져왔어요. 귀여워. 맛있어요. 근데 엄청 달다. 진짜 후기에도 엄청 달다고 보는데 진짜 달아요. 이게 궁합이 안 맞으려나? 복분자도 달고 얘도 달아서. 부드러워서 그냥 뼈에서 빠진다. 보일까요? 이게 너무 달지만 맛있는 건 어떡해? 들고 뜯을 필요도 없이 그냥 쏙 빠져요. 소주에 그냥 어울렸겠다. 여럿이 오면 뭔가 기념적인 날 이렇게 한 번씩 캠핑을 오면 그래 오늘 부어라 마셔라 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혼자 캠핑을 오면 그리고 전 매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 이런 캠핑도 그냥 소소한 일상 같거든요. 저는 그냥 쉼이 되는 거지. 그 쉼이 막 스트레스 해소 막 왜냐면 저는 일주일 동안 스트레스 해소 될 게 없어. 스트레스가 안 쌓여. 그냥 너무 좋을 뿐이에요. 그냥 더 행복지수나 막 약간 이런 것만 올라갈 뿐이야. 그래서 지금 좀 고민돼요. 일단 이걸 다 먹고 생각해 봐야겠어요. 맛있죠? 집에서 가족들이나 애기들이 먹을만해. 조카를 사줘야겠다. 우리 조카들 이건 지금 주문해서 보내줘야겠어요. 애기들은 이 뼈 뜯고 하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또 우리 막내가 뼈 뜯고 싶어 한단 말이죠. 보내줘야죠. 맥주 사왔어요. 진짜 이제 완전 깜깜해졌죠. 갑자기 지금이 맥주는 요거 테라 그리고 오펜컬 사왔습니다. 예예예예.
맥주 역시 맛있다. 일단 전기장판 켜고 잘 건데 보여드리면 맥주 많이 마시면 밤에 화장실 가고 그래서 요거까지만 딱 먹고 들어갈 거예요. 근데 확실히 이 조명들을 빛을 여러 개로 막 분산해 놨더니 좋은 것 같긴 해요. 이 닦고 이제 와야 될 것 같아요. 밖에 가스랜턴 그게 제일 밝았는데 그거 꺼졌네. 아, 저게 벌레 유인용이었는데. 오늘 우리 도토리님과 다람쥐님 4주년이래요. 유튜브 4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전 요거 틀어놓고 이제 이 닦고 물 가지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보다 잠들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조그만 전기요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틀고 잘 겁니다. 잘 쉬었던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봐요, 여러분. 오늘의 아침입니다. 그리고 자두 두 개. 근데 이거 먹기 전에 오늘도 아침은 제가 소토 고장나가지고 이 일회용? 얘는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쓰는데 생각보다 되게 빨리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소토 다시 구매했어요. 소토는 충전식이니까 붙어있어. 아마 금요일쯤 배송 오지 않을까 입니다. 그리고 그래놀라 블루베리. 아시죠? 저는 플레이팅 하는 그런 능력은 좀 없어요. 그런 거 하려면은 신경 써서 각 잡고 해야 되는데 별로 꼭 그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없나 봐. 큰 밑이어서 그늘이어서 그렇지 나무들 사이사이로 해가 쫙 났어요. 엄청 좋은 날씨예요. 자두. 마셔봅시다. 오늘은 커피를 두 잔 마실 거예요. 하나는 라떼로, 하나는 그냥 아메리카노똥. 자. 아이고. 일단 텀블러에다가 담아놓고, 뚜껑. 담아놓고,
저는 라떼 먹을 커피를 따로 만들 거예요. 라떼 같은 진한 고소함이 없고 약간 맹맹한 느낌인데 두유 아니면 배지밀 해가지고는 라떼 많이 만들어 먹거든요. 근데 이건 처음이에요. 저도 요거 맛은 좀 독특하다. 막 맛있지는 않은데 나 이거 두 개나 샀는데. 근데 여러분 나중에 배지밀이라고 한번 드셔보세요. 우유 아니 커피 그거 되게 맛있어요. 오늘은 철수하고 집에 가기 싫어요. 그냥 조용히 또 책 읽고 쉬고 싶어. 너무 좋은데요. 텐트만 빨리 정리를 먼저 해버릴까 합니다. 밥 먹고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행복했어요.